안녕하세요. 컴퓨터 닥터맨 시디맨입니다. 지금 샤오미 부스에 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 나온 신제품들을 만져보고 있어요.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보다 보니까 노트북이 보이네요. 샤오미 노트북 프로가 있는데 15.6인치이고요. 이제 좀 봅시다. 네, 지금 일단 여기 사용해보라고 전시되어 있는데 화면은 터치는 안 되는 형태인데요. 보면은 약간 그 반사가 되는 유리가 앞에 있는 듯한 그런 형태도 있고, 그래서 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주변이 좀 밝긴 밝지만 아이고 화면이 좀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네요. 좀 주변이 너무 밝아서 일단 그 기준을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. 지금 화면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고요. 그 이거는 보니까 8세대 i5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네요. 터치패드 부분도 많이 넣었고, 얼핏 봤을 때 처음에 무슨 느낌 들었냐면 뒤에서 보니까 여기 샤오미 마크가 없으면 맥북 프로 보는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. 디자인이나 알루미늄 몸체 사용한 거나 전체적인 디자인 전부 다 이 윗부분도 마찬가지고 약간 맥북 닮았어요. 근데 맥북은 약간 그 은색이 금속 재질 비슷한 은색이면 얘는 약간 금속 재질에서 그 색을 약간 일부러 좀 피하려고 다른 색을 쓴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. 제가 보기엔 그러네요. 아래쪽 부분에 윈도우 북들은 대부분 이렇게 통풍구가 좀 넓게 됐는데 맥북 같은 경우 이 뒤가 막혀있죠. 통풍구가 이렇게 넓게 되는 게 좀 보이고요. 측면 부분에 스피커 부분도 보이네요. 두께는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많이 얇은 형태도 있고, 왼쪽에 보면은 USB-A 타입으로 두 개가 들어있고 HDMI도 풀사이즈가 사용이 됐어요. 이게 좀 밝아 잘 보이지 모르겠는데 이쪽에는 USB-C 타입이 두 개 사용됐고요. SD 슬롯이 있네요. 뭐 한 개의 일체감 있는 형태로 이렇게 깎아서 디자인해 놓은 부분이나 디자인 같은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화면이 차라리 저는 이제 그 너무 맥북 따라한 듯한 느낌 좀 있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윈도우 북처럼 이렇게 빛 반사 없는 타입으로 논글레어 타입으로 좀 사용했으면은 더 실제 사용 체감에서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. 키보드 좀 타이핑 좀 해볼까요? 네. 타이핑해 보니까 키는 좀 많이 좀 맥북하고 완전 달라요. 맥북은 약간 좀 키가 거의 박혀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돼 있고 약간 누를 때 좀 많이 단단하거든요. 근데 얘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일반 윈도우 노트북과 비슷한 키감으로 돼 있네요. 네, 눌러보니까 뭐 키는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오타는 날 것 같진 않긴 한데, 그러니까 디자인은 약간 맥북 스타일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실 일반 윈도우북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네요. 네, 이거 8세대 프로세서 뭐가 들어있나 볼까요? GPU 같은 경우는 i5-8250U가 사용됐네요. 네, 이것도 4코어 제품이죠. 네, 4코어고 8세대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화면 두께 이 정도 되고, 일단 얘도 이제 USB-C 타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USB-C로 충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무게는 확실히 좀 있네요. 무게는 좀 많이 무거워요. 맥북 프로도 좀 많이 무겁죠.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상입니다.